안녕하세요. 예, 경기도 용인시 청인구 역북동에서 보내주신 1960년대 초반에 생산된 드레스 미싱입니다. 이 기계, 꿈쩍도 하지 않는 기계인데요. 풍실 감기 장치 이제 이상 있는 걸 수리를 하고 나서 지금 현재는 이 기계는 이렇게 손잡이를 돌려서 바느질하는 손틀이라고 그러죠. 손잡이를 돌려서 이쪽에 손톱 이렇게 손잡이를 돌려서 회전하는 핸드미싱이라는 건데, 예, 손잡이도 휘어질 정도로 기계 전체가 움직이지 않았던 기계입니다. 그래서 폴리를 조정하고 이 하부의 톱니 조정기서부터 모두 지금 정상적으로 조립을 했는데도, 예, 이 기계가 꿈쩍도 하지 않던 기계입니다. 그래서 모터를 장착해 가지고 회전을 시켜보았는데, 이 폴리라고 그러죠. 이쪽 폴리가 충격에 의해서 반듯하게 돌지를 못했던 기계에서 이제 이 폴리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손으로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서, 예, 제가 이제 모터를 부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범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바늘대라고 그러는데, 예, 바늘대 주물로 된 기둥에 바늘대가 휘어졌다 그러죠. 과거 미싱에 이 당시에는 미싱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급이 되는 관계로 미싱 회사에서 바늘대가 휜 채로 출고된 기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요 부분에 불빛을 비춰보면 반짝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반짝거리는 부분이 이 바늘대 홈에 부딪히는 이런 결과를 나타나죠. 이럴 때는 아주 부드러운 사포로 이렇게 살살 돌려서 반짝거리는 부분을 문질러 주는, 예, 이런 방법으로 이 기계를 수리를 해야 됩니다. 예, 거친 빗바로 하면은 바늘대에 손상이 가고, 너무 많이 또 이걸 문질러 대면은 바늘대 홈 가구에 유격이 생겨서 바느질이 곱게 나오질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건너뛰고 그러죠. 아주 부드러운 사포로 반짝이는 부분만 이렇게 문질러 주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많이 문질러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일단은 손으로 아무리 돌려도 안 돌아가기 때문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모터, 힘이 좋은 모터를 장착해서 모터의 힘으로 이 기계를 이런 식으로 장시간 회전시키고, 이렇게 핸들로 돌아가는 미싱을 수리할 적에 일단 모터를 장착해서 모터의 힘으로 기계의 원활한 회전을 도와주겠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돌려주면 아주 빡빡했던 기계, 손으로는 도저히 돌릴 수 없었던 기계도 수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또 모터를 세우고 살펴보게 됩니다. 예, 이쪽에 자세히 보면 여기 광채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다시 사포로 문질러 주게 되는 거죠. 아까처럼 이래가지고 수리를 하면은 손으로도 회전을 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청구에서 보내주신, 예, 1960년대 초반에 제조된 걸로 보이는 드레스 미싱. 예, 정상 작동을 위해서 회전시키는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